아, 이거 나도 봤거든? 이거 유니온 레벨 높은 사람이 좋은 거 아니야? 레벨 높은 거? 좋아 보이겠는데. 유지표 사장님 추천 제작 팔로우 구독 좋아요. 뭐 딱히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들어가면은 스쿼드 편성한 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지? 250 캐릭터가 8개 있는 기대할 만하고, 과연. 유니온처럼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죠. 해적 공통, 우르스에서 럭키다이스를 사용했을 때 추가 주사위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 길었구만. 재사용이 초기화하지 않게 됩니다. 인피의 노프라고 하실지요. 그렇구만. 완드의 효율을 늘리기 위해 스쿼드 3에서 5로 바뀌었다. 반감하게 됩니다. 효율이 다시 돌아오게 적용되면 홀리 심볼 파티원이 캐릭터 근처에서 벗어나면 적용되지 않게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게 벗어납니다. 길었구만. 길었구만, 그래. 카디널. 추가 발생되는 기능을 삭제합니다. 최종 데미지가 15%로 높아집니다. 최초 화살 데미지 증가량 200에서 350, 100에서 200. 아처리가 뭐지? 뭔가 좋아진 것 같긴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올라가는 거. 재사용 올라가. 엘릭 에볼루션이 뭐야? 초피살긴가? 제 스킬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스트라가 그거잖아요. 뭔지 알지. 최대 공격 가능 횟수가 4명으로 줄었구나. 나 아처리 생각났다. 아처리 그거잖아. 그 여러 명 맞는 거. 그 미스텔 아니야? 미스텝 데미지가 올라갔다는 거잖아. 이거는 버프죠.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게 너프돼도 어차피 원킬이란 말이야. 아시지요? 대신에 이게 신전에서 애매하단 말이지. 게이득. 버프다. 나 먼치에게는 버프나 다름없다. 버프를 받았군요. 페퍼가 버프를 받았고. 나이트 로드. 길었구만. 그렇구만. 다른 직업 잘 모르겠어. 나이트 워커도 데미지가 올라간 거, 뭐, 점샷? 그지? 이게 2차 스킬인가?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서. 뭔지는 알것 같아. 그리는 거 아닌가? 그죠?
아, 이거 됐네. 아니, 이게 뒤졌을 때 해븐저도가 먼저 까지면 좋을 텐데, 러브고 팬던십부터 까졌었지. 그렇지. 그렇구만. 아, 일반 데미지 30%가 올랐군요. 그렇네. 블라스터. 3초에서 0.5초.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아, 이거 추가가 됐네. 잘 모르겠어. 전국 퀘스트 알림이 레 레벨 때 맞는 퀘스트만 볼수 있는 버튼이 추가됩니다. 아, 레벨 내림차선. 아, 이런 거 좋지. 아니, 이게 불편했었어. 맨 아래 있고 막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해준다는 거 아닌가? 900만 이상일 때도 할수 있다. 단 명성치를 제외한 보상만 획득할 수 있다. 이동 가능한 최대 높이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아, 우루스가 이제 맞으면 하늘 꼭대기까지 날아가는 게 없어졌나 봐요. 30분으로 바뀌었네요. 아, 이런 건 있으면 좋지. 이 하드수가 실패하고 30분 뒤에 하면 좋긴 한데, 루시드도 바뀌고, 아, 이런 거 좋다. 실패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또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좋네. 많이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아, 좋네, 이거. 호텔 같은 데서 죽으면 끝인데, 이제 테스트 카운트가 나온다는 것 같고. 바닥에 깔리는 일부 스킬이 픽업 당하지 않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 아래쪽으로 증가됩니다. 잘 모르겠어. 이거는 그대로 코인샵 유담이 없다면서요? 아, 진짜 없네. 유니크 잠재 100% 진짜 없구나. 안 나왔네. 감사하지. 이거는 시간 되면 말아서 다시 나올 것이고. 이 정도인가? 딱히 나머진 없는 것 같고.
결론? 쓸심 강화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쓸심 강화해야 될 것 같고. 패스파인더는 내 기준으로 따지면 버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그게 그렇게 되고 말았군. 아, 데몬 어벤져는 얘기 안 나와 있던데? 내가 못, 아, 여기 있구나. 아,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아, 그대로 됐네. 주변에 공격할 몬스터가 없다면 자연스레 재생성되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길었구만. 끝.